더 좋은 경기력과 화끈함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권도형이 입장합니다. 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승 9패 1무로 패배가 더 많거든요, 전적에. 네. 하지만 전적이 절대로 여러분들께서 낚이시면 안 되는 게 아마추어 시절 24승 6패로 굉장히 경력도 많고 이 격투계에서 굉장히 잘하는 선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왜 패배가 많냐? 그것은 바로 그만큼 리스크를 경기에서 많이 둔다는 거거든요. 예. 이거를 조금 돌려 말하면은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높을 수 있지만 보는 사람은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경기를 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도형 선수. 사실 차돌 해설위원회 너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권도형 선수와의 경기 영상이 또 업로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자, 권도형 선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2승 1무 9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보다 패배가 더 많긴 합니다만 사실 무엇보다 이 테이크다운과 압박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 강자다 그쵸. 라고 평가를 또 받고 있는 파이터더라고요. 그걸 이제 돌려 말하면은 힘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죠. 예. 네, 그리고 지금 피지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육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권도형이 입장을 마쳤습니다. 김경록 선수 입장. 자, 이번 경기를 잡으면 연승 반열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팀메드 소속의 김경록이 입장합니다. 자, 2승 2패의 김경록 선수.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2승이 모두 KO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KO율 100%.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선수는 우슈 산타 출신인데 이건 이제 권투 글러브를 끼고 싸우는 중국의 나름 현대 격투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타격을 또 굉장히 잘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레슬러와 타격과의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과연 김경록 선수가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거친 타격으로 몰아붙이면서 또 세 번째 KO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지금 세컨에도 옹내우 선수가 같이 한 해주고 있는데요. 옹내우 선수도 최근에 원 챔피언십 라이트급 최강자를 불리는 크리스찬 리를 끌어내리고 라이트급 챔피언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운 선수죠. 예.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나라의 격투기 수준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팬으로서. 예. 아무래도 같은 팀 소속 동료들의 실력이나 이 기량도 상당히 중요한 스포츠가 또 격투기, 종합 격투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동기부여가 되죠. 그렇죠. 예. 연습 상대로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옆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상당히 많은 그런 요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특히 팀메드라고 하면은 워낙 또 많은 UFC 선수들이 소속되어 있는 체육관이고 그렇죠. 또 말씀하신 대로 옹래윤 1FC 챔피언도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김경록 선수가 스파링 파트너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수풀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죠. 자, 이번 메인카드 다섯 번째 경기 라이트급 경기입니다. 김경록 선수와 권도형 선수가 경기를 두 준비합니다. 두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먼저 블루코너 신장 180cm 체중 70.4kg, 12장 2승 9패 1무, 대한민국 구미팀원 소속, Always 권도형! 승리가 필요한 팀원 소속의 권도형 선수가 소개됩니다. 레드코너, 신장 179cm, 체중 70.4kg, 4전 2승 2패 2KO, 대한민국 팀메드 소속 김경록 2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팀메드 소속의 김경록입니다. 이 경기는 MMA 5분 2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심의 백종원 다섯 번째 경기 라이트급 매치 5분 2라운드. 자, 매번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는 권도형 선수와 모든 승리를 KO로 가져간 김경록 선수. 당연히 불꽃 튈 수밖에 없겠죠, 이번 경기도? 예. 연승을 노리는 김경록. 승리가 필요한 권도형의 맞대결. 아, 양 선수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이렇게 굉장히 재밌네요. 자, 라운드 1. 1라운드 출발합니다. 오! 자, 로우킥. 역시 이번 경기 좋죠. 출발을 알립니다. 권도형. 묵직합니다. 네. 레드의 김경록, 블루의 권도형입니다. 오, 자 스트레이트. 날카로웠었는데 빠르게 빠져나옵니다. 권도형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면 폭발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위아래로 흔들어주면서 타이밍을 노려봤던 권도형. 오, 오 스트레이트 카운터 제대로 들어갑니다. 와, 날카롭고 빠른 펀치를 보여줍니다. 사실 김윤호 선수 왼손 돌려주고요. 예, 바디킥 압박합니다. 따라갑니다. 킥을 한번 꺼내보려고 했었던 권도형 선수고요. 로우킥 앞손에 꺼내봤던 권도형입니다. 자, 김경호 선수 자세를 낮췄다 올렸다 헷갈리게 하고 있죠. 예. 오! 왼손 들어갑니다. 아 정말 이런 펀치가 와. 빠르고 날카롭습니다. 권도형 머리 굉장히 잘 좁히네요. 자 이번에도 들어오다가 살짝 걸렸었던 김경록인데요. 자 킥 캐치 킥 다시 한번 킥 공격 다시 들어갈 준비합니다. 권도형 야 펀치 뻗으면 닿을 거리인데 안 뻗고 있습니다. 예 앞선 아 서로가 지금 신중하게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자, 피해내면서 떨쳐냈던 김경록. 저 거리가 사실 굉장히 피말리는 거리거든요. 그렇죠. 자 머리를 흔들어 주고 있는 권도형 자신의 괴력을 보여줍니다. 들어 올려버립니다. 테이크다운 성공시키는 권도형. 그리고 상위 포지션 가져갑니다. 일단 클로즈 가드 상황이고 김경록 선수는 꽉 껴안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습니까? 권도형 선수의 표정이 나왔었는데 아주 편안한 표정.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즐길 줄 아는 선수입니다. 네. 파이팅! 이번엔 앞손. 킥. 오. 자, 싱글레. 권도형 선수 자신의 장타. 태클 시도! 태클 시도! 자, 목 조심해야죠. 자, 뽑았습니다. 뽑았습니다. 바닥으로 다시 한번 초청하는 권도형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포지션 가져갑니다. 자, 권도형 선수 타격 몇 번 섞더니 이제 적당한 것 같다. 내 장기를 보여주겠다 하고 바로 레슬링 시작합니다. 네. 와 힘이 장사죠.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경기 시작 전에도 이 테이크다운 압박과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곧바로 그러한 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권도형입니다. 일단 사이드에서 계속 압박 걸어주고 있는 권도형 선수. 네. 김경록 선수는 무릎 올려주면서 더 불리한 포지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또 나름 방어를 해주고 있고요. 펜스와는 거리가 있는 위치고요. 자, 옆으로 눕히지 못하고요. 자 따라가는데요. 천천히 일어납니다. 빠져나옵니다. 자 일단 탈출에 성공한 김경록이고요. 자 다시 케이지 중앙에서 만나는 양 선수. 로우킥. 자 그리고 사이드 스텝. 아 영리하게 지금 권도형 선수가 1라운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싱글렉. 천천히 눕힙니다. 다시 상위 포지션. 자, 권도형 선수 왼 다리가 지금 권도형 선수를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아, 계속해서 네. 지금 권도형 선수는 상위 포지션에서 이 컨트롤 타임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네. 김경록 선수의 턱 밑쪽에 머리를 파묻고 있는 권도형입니다. 자 파운딩 꽂아 넣으면서 자세 이렇게 세우려는 권도형 선수. 예. 자, 턱을 눌러주고 지금 파운딩을 시도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김경록입니다. 정말 파운딩 방어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시야도 방해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리를 안 주면서 머리를 틀어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네. 이렇게요. 네. 저게 심리전이죠.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그렇죠. 자 일단 김경록 선수 방어해주면서 방어해주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1분 안쪽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권도형 선수는 이 포지션 유지하면서 저렇게 야금야금 점수만 뺏어가도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고요. 맞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의 김경록 선수고요. 맞습니다. 아무리 데미지가 없다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수는 뺏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일단 빠져나오는 김경록입니다. 앞손에 뻗어봤던 권도형. 자 권도형 선수는 자신이 레슬링이 훨씬 유리한 걸 지금 느꼈기 때문에 굳이 타격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예. 오! 자 밀고 들어오는데요. 자 데미지가 있어요. 자 데미지가 있어요. 자 달려듭니다 김경록. 권도형. 자 냄새를 맡습니다. 자 20초. 자 파운딩 파운딩. 자 남은 시간 15초. 자 버틸 수 있나요 권도형? 자 권도형 버텨내나요? 버텨내나요? 자 냄새를 맡았습니다. 자 10초. 자 남은 시간 10초. 자 끌어안아야 돼요 권도형. 자 큰 위기인데요. 자 여기서 김경록에서 파운딩. 해머 피스트. 자 파운딩 해머링. 자 일단 돌려줍니다. 돌려줍니다. 자 돌고 있는 권도형. 자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일단 버텨냈던 권도형입니다. 지금 리플레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예. 지금 권도형 선수 부상당한 건 아닌지. 네. 자 이거 느린 장면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순간적으로 지금 무너졌었던 권대현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쓰러졌는데
자, 뭘까요? 일단 방어도 굉장히 버거워 보이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 이 장면에서 아, 제대로 들어갔네요. 바디에. 자, 바디킥 넣어봤던 김경록 선수였고요. 와, 네. 이제 간장치기라고 하죠. 예. 네,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저 부위에 맞으면 그 어떤 선수도 사실 쉽게 버텨내지 못하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뭐 복부가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힘을 준 상태에서 맞으면은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예. 방금처럼 좀 한 타임 쉬고 있는 그런 엇박 타이밍에 킥이 들어간다면 무방비에 장기를 향한 킥이 제대로 데미지가 들어가죠. 예. 자, 지금 1분 동안 회복을 할 수 있었을지. 분위기가 한 번에 지금 바뀔 수도 있었던 장면이었었거든요. 네, 숨쉬기 힘들어지거든요. 저쪽 제대로 맞으면은. 네. 자, 1라운드는 그 어떤 경기보다 뜨거웠습니다. 자, 권도영 선수는 자신이 위기인 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그라운드로 가려고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김경록 선수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김경록과 권도영의 두 번째 라운드 터치 글러브와 함께 시작됩니다. 자, 스텝을 밟아주면서 자, 일단 프론트 자, 예상대로 권도영 선수 시작하자마자 뽑아 올립니다. 바닥으로 힘이 장사네. 근데 목 잡혀있죠 지금. 자, 내다 꽂는데요. 길로틴 자, 각도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지금 정면에서 조여줍니다. 자, 꽤 깊어 보이는데요. 오! 자, 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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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링. 자, 템 나오나요? 아, 빠져나옵니다. 아, 빠져나옵니다. 자, 하지만 풀마운트 위기에서 탈출한 건 아니고요. 자, 완전히 올라타 있는 김경록. 자, 머리를 콕 찍어줍니다. 장동 선수 돌아주면서 털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 아직도 위기. 파워딩. 자, 파워딩. 자, 후드보드 조심을 해야 하는 김경록 선수고요. 오! 자, 완전히 매달려 있습니다. 자, 상대의 무기 체중을 본인이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 상태에서. 네. 일어나려고 하는데 쉽지 않죠? 자, 파운딩. 자, 위기입니다, 권도영. 백쇼크. 자, 김경록 선수 침착해도 됩니다. 시간 네. 많아요. 4분이나 있거든요, 지금. 자, 김경록 선수의 오른쪽 팔. 그리고 백을 잡으면은 경기가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스탠딩 상황이 안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경록 선수 침착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시간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네, 양옥 들어가죠, 발이. 뒤쪽. 자, 자, 비어네이키드 초크, 뒤쪽. 네크랭크로 갈 수도 있고요. 일단 땡겨줍니다. 주고 있는 김경록입니다. 고통스러워 보이는 권도영. 자, 끝까지. 탭! 와! 탭을 받아내는 김경록, 승리를 가져갑니다. 타격가가 그래플러를 서브미션으로 이깁니다. 와, 이게 이렇게 되나요? 자, 이렇게 2연승을 달성하는 김경록 선수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라운드는 사실 권도영 선수가 자, 제5경기 예, 예. 예, 2라운드 초반부터 경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대로 좀 공략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1라운드 후반에 끝나기 바로 전에 나왔던 그 복부를 향한 킥이 데미지가 좀 제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비오네키 초크로 레드 코너 김경록 선수의 승입니다. 승! 자, 이렇게 2라운드 서브미션 승리를 장식하는 김경록 선수 자신의 2연승을 만들어 냅니다. 와, 권도영 선수는 정말 아쉽겠네요. 그렇죠. 그 킥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라운드 컨트롤을 잘해주면서 레슬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거든요. 네. 진짜 종합격투기는 한순간에 뒤집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괴력을 보여줬던 권도영 선수였는데요. 예. 2라운드 김경록 선수가 서브미션 승리를 기록을 합니다. 아, 정말 이 폭발적인 그런 경기를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이 AFC 이일준 회장도 오늘 경기 만족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칙패가 있긴 했습니다만 네네 그 두 번째 경기 사고를 제외하면은 그렇죠. 모든 경기가 너무 재밌네요 지금. 네. 네. 자, 결국에는 김경록 선수가 1라운드 어떤 그런 초반 분위기를 네, 완벽하게 내줬습니다만 네. 극복을 하면서 네. 승리를 네, 쟁취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경록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올 피니시 경이롭네요. 김경록의 인터뷰 하지만 들어보시죠. 관록으로 승리를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김경록 선수 승리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들어갈까요? 상대방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당황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제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제 터무니없는 공격들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그나마 힘이 좀 빠지면서 잘 풀어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AFC 15부터 지금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표는 뭐 타이틀이고, 그리고 뭐 예, 계속 끝까지 타이틀이 끝이 아니라 저는 더 계속 올라가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끝이 없는 김경록 선수였습니다. 자, 타이틀까지 노려보겠다 이런 인터뷰를 네, 전해줬던 승리를 거둔 김경록 오늘의 메인카드 다섯 번째 경기 승자 하겠습니다. 김경록 선수 인터뷰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아, 정말 그 1라운드 마지막 그 분위기부터 시작을 해서 2라운드 초반까지 좀 이어가면서 서브미션 승리 가져가던 김경록이었어요. 자, 볼까요? 힘이 대단했거든요. 아, 권대호 선수 네. 이런 괴력을 일단 보여주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만 네. 아, 곧바로 이렇게 길로틴으로 방어를 하는 장면들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방금은 네. 사실 다시 보니까 김경록 선수가 길로틴을 걸기 위해서 살짝 같이 예. 네, 뛰었네요. 곧바로 또 준비를 한 거죠. 네네네. 네. 자, 그리고 이 장면 마침표를 찍었던 김경록 선수 권대호 선수의 탭을 받아냈습니다.